오늘이 4월 16일, 우리 사과밭 겪고 건너편은 이렇게 사과꽃이 만발하였습니다. 지척이 되고 우리 사과는 이제 꽃망울이 맺혔습니다. 올해만 그런 게 아니고 매년 이렇습니다. 우리 사과밭에도 외성 사과는 지금 중심화는 피우는데 이건 아직 중심화도 꽃봉오리입니다. 늦게나마 꽃이 맺히시기만 해도 다행인데 이렇게 꽃이 없는 빈 가지가 많습니다. 겨울 전쟁 때 혹시나 꽃눈이 아닌가 싶은 것도, 심지어 꽃눈이를 바라는 것도 남겨뒀는데 꽃은 안 피고 잎이 나온 것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사과 전쟁할 때 끝에 맺힌 봉우리가 뾰족하면 잎눈이고 둥글고 부드러우면 꽃눈이라고 하는데, 사실 말은 저도 아는데 꽃눈인지 잎눈인지 전문농도 100%를 맞추지 못합니다. 저 같은 경험이 적은 텃밭농부는 더욱 그렇겠죠. 꽃눈이길 바라는 것이 잎눈일 때가 가끔 있지만 이렇게 무더기로 꽃이 안핀 것은 처음입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올해 화 본나이를 통계를 찾아보았습니다. 매년 농진청에서는 사과밭을 표집하여 꽃눈을 형성시킨 봉우리를 쪼개 꽃눈으로 형성된 수를 조사하여 전체 조사수에서 꽃눈으로 확인된 수의 비율을 꽃눈 분화율 또는 화 분화율이라고 합니다. 여러 품종 중 후지가 가장 낫는데 평년에는 61%, 그런데 올해는 54%가 나왔군요. 사과 농부가 꽃눈을 만들기 위해 적심도 하고 유인도 하였지만 꽃눈으로 분화된 것이 반 조금 넘는다는 말이 됩니다. 하기야 사과는 다른 과수에 비해 꽃눈 만들기가 참 어렵습니다. 다른 사과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과 농사는 지금이 아니라 작년 신초 나오고 여름 보낼 때입니다. 신초 가지 선정부터 적심과 유인, 거기에다 그 신초 가지에 햇빛을 받아야 제대로 꽃눈이 형성됩니다. 형성이 된 가지에 꽃눈이 발달하도록 가끔 인삼 비료도 연면십이든 토양십이든 공급해 주어야 올해 꽃필때 우량한 화방이 전개됩니다. 손바닥 농장이라고 그런 노력 안 기울이지는 않았는데 작년에 화 분화 시기부터 계속적인 장마로 일사량이 부족하였습니다. 우리 농장은 춘추분 때도 일조 시간이 8시간 조금 넘는데 다른 곳보다 일조량이 많이 부족합니다. 어떤 곳은 한 면이 모두 꽃이 거의 없습니다. 이것도 햇빛을 그나마 잘 받는 외성 사과는 모두 우량한 꽃이 피었고 늙은 나무 하단부가 더욱 심합니다. 아마 일조량이 가장 부족한 때문입니다. 늘 하는 얘기, 농사는 햇빛이 짓는다고. 일조량이 부족한 네덜란드나 덴마크가 시설 재배로 단점을 극복하고 농업 선진국이 된 것처럼 손바닥 농장의 이런 점이 제가 농사 공부를 더 많이 한 계기가 된 점은 있습니다. 앞으로 공부하여 채워야 할 지식은 배운 것보다 당연히 더 많습니다. 경험은 더 부족하고요. 외성대목 홍로는 품종 특성 때문에 언제나 정화와 액화가 풍성합니다. 우리 같은 텃밭 농부는 이렇게 풍성할수록 좋지만 전문 사과농은 일거리 걱정이겠습니다. 이런 곳은 정화 한 하방에 6개씩 꽃이 들어있습니다. 액화에도 5개씩 들어있습니다. 이 결과지 끝에 정화가 제대로 피었는가 살피고는 가지 겨드랑이에 피어있는 액화는 제거합니다. 앞 영상 사과 정리 방법의 설명에서도 얘기 드렸지만 이렇게 가지 끝에 피어있는 꽃이 정화입니다. 가지 중간, 즉 가지 겨드랑이에 핀 꽃을 겨드랑이에 피었다고 액화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가지 중간에 애처럼 손가락 한마디나 반마디 가지가 나와서 핀 것은 정화입니다. 대부분 정화는 살리고 액화는 제거하되 이것도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정화라도 한 하방에 꽃이 5개는 들어있어야 좋은 과일이 됩니다. 한 개나 두개 또는 세 개가 들어있는 빈약한 꽃은 온 동네꾼이 매달려도 우량한 사과 만들 수 없습니다. 네 개는 어떠냐고요? 물론 그것도 5개보다는 우량한 과일이 될수 있는 확률은 적지만 때로는 세 개가 핀 하방도 살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량한 과일이 달리려면 앞으로도 비배 관리가 필요하지만 아무리 비배 관리를 잘 한다 해도 금방 말한 액화가 아닌 정화로서 한 하방에 핀 꽃이
다섯 개는 피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제일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화방에 있는 다섯 개의 꽃 중 보통으로는 가운데 중심화가 먼저 피고 또한 먼저 수정이 되는데 예의치 못하면 주변 화가 결실되어 이를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야간 이 중 하나가 수정 결실되어야 열매로 이어지겠죠. 제2조건으로는 그 화방을 둘러싸고 있는 과총엽입니다. 과총엽은 많이 나오면 10장 정도인데 위에서 보면 7-8장, 뒷면을 지켜보면 2석장 보이는데 광합성을 하는 그 7-8장이 건강하면 됩니다. 이 과총엽은 과대지가 나오기 전에 광합성을 하여 가운데 있는 열매에 양분을 보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과총엽이 제대로 광합성을 할 정도가 못될수록 초기 비대에 불리하고 사람이나 식물이나 초기 성장이 문제가 생기면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다음은 과대지 유무입니다. 지금 여기 과총엽 속에 하나의 작은 신초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과대지입니다. 이 과대지가 나오면 과총엽과 함께 광합성 양분을 열매로 보내줍니다. 과총엽과 마찬가지로 과대지가 없으면 양분 축적이 불리하니 우량하게 클 수가 없죠. 열매 하나가 크는데 보통은 60개, 큰 대가 품종은 70개 정도의 잎이 필요합니다. 과총엽 과대지 외에 그 과일에 가까운 곳의 잎에서 공급받습니다. 그러니 그 결과지에 붙은 잎을 모조리 따면 안됩니다. 정화 외에 액화를 딸 때도 아님 부실한 꽃을 따낼 때도 잎은 그대로 두고 따야 함은 여기에 있습니다. 또 그 잎에서 새로운 가지가 나오고 그 신초에 꽃눈이 오도록 하여 내년 결과지로 사용합니다. 지금까지 얘기는 우량한 열매로 성장하기 위한 조건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과농사는 올해만 짓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도 지어야 합니다. 그러니 앞으로 5-6월에 신초가 발생하고 그 신초 중 일부를 내년도 결과지로 사용하기 위해 유인하고 꽃눈 발생시키는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앞 얘기에서 한 화방에 5개 정도 꽃이 피어야 우량한 꽃이라고 했는데 3개나 4개밖에 안 되지만 큰 가지의 열매를 하나도 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열매로 가야 할 양분이 신초에만 집중되니 신초 자람이 멈추지 않고 막 커가기만 합니다. 신초 중 결과지로 만든 것은 유인하여 자람을 멈추도록 해야 하는데 힘이 넘치니 이놈들은 말을 듣지 않고 마구마구 자랍니다. 그러니 꽃눈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기처럼 4개라도 살려야 그 에너지를 잠재우고 그 가지의 결과지를 제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가지 끝에 기다리던 정화는 오지 않고 잎눈이 나옵니다. 그 위에 별로 신동치 않은 꽃이 하나 피었네요. 이런 경우는 그 꽃을 살리고 그 아래를 절단합니다. 절단하는 까닭은 앞으로 또 신초 나오면 가지가 길어집니다. 주지나 부주지에서 이런 결과지가 멀어질수록 양분 흐름이 좋지 않아 큰 과일이 달리지 않습니다. 꽃이 달리지 않는 지금 이용하여 내년 농사를 돕습니다. 이 가지에는 끝에도 중간에도 꽃이라고는 없습니다. 이것도 이기를 이용하여 적당히 단축 전정을 하는데 다음에 결과지를 만들려면 옆구리 즉 측지를 남기고 자릅니다. 결과지는 어느 과수나 등 위에 나는 가지도 배 밑에 나는 가지도 아닌 측지가 가장 적당합니다. 등 위에 난 가지는 체력이 너무 좋아 도장지가 되기 쉽고 배 아래 난 가지는 양분 흐름이 너무 안 좋습니다. 남긴 그 안쪽에도 마디가 있으면 신초가 발생하겠는데 그래도 정부 우수성이 발현되어 끝부분으로 갈수록 더 잘 자랍니다. 이왕 측지를 남기더라도 오른쪽으로 가지 방향을 잡고 싶으면 오른쪽 측지를 남기고 왼쪽 방향으로 가지를 뻗고 싶으면 왼쪽 눈을 남기고 자릅니다. 만일 가지가 뻗은 방향으로 연장하고 싶으면 측지가 아닌 아랫눈을 남기고 자릅니다. 사과나무에서 기둥격인 주관에 가까이 핀 것도 대과가 되지 않습니다. 화방도 화려하게 과총엽도 좋게 과제지도 빠져나와도 햇빛을 제대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광합성을 제대로 못하겠죠. 이건 그대로 제거하고 앞으로 그 가지를 밖으로 나오게 연장시키려면 꽃만 땁니다. 지금까지 얘기를 정리하면 첫째,
한 가방에 다섯 개 정도의 꽃이 피는 우량한 꽃이어야 합니다. 둘째, 튼튼한 과촉잎이 둘러싸고 있어야 합니다. 셋째, 과대지도 나와야 합니다. 넷째, 위치가 앞으로 햇빛을 잘 받는 곳이어야 합니다. 위에 써놓은 네 가지는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언제나 이별을 낼 수 있습니다. 앞에 정리한 그런 조건을 갖추지 않은 꽃도 원래 신천하면 결과지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남겨둬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우량한 꽃이든 빈약한 꽃이든 꽃이 없는 가지는 이 기회를 이용하여 적당한 위치에 단축합니다. 단축할 때는 측지를 남기고 단축하되 앞으로 가지 나올 방향을 생각하여 자릅니다. 이렇게 한다고 무조건 우량 과일이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앞으로 온 동네 꾼이 매달려도 우량 과일은 절대 만들 수 없습니다.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라 필요 조건인 셈입니다. 앞으로도 이상 기후 오지 않고 벌 날아와 수정 잘 되고 과일 비대기에 따라 적합한 영양 공급이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